중학생인 A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슴 양쪽이 움푹 들어가는 것을 인지했지만 최근 들어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병원 검사 결과 가슴 기형인 오목가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교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선천성 가슴 기형은 기능상 혹은 외견상의 문제로 고통을 받다가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슴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선천성 흉벽 기형입니다. 새 가슴은 흉골이 과도하게 솟아나와 앞으로 돌출된 가슴으로 가슴 연골들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흉곽이 앞으로 돌출된 모습을 보입니다. 오목가슴은 새 가슴과는 반대로 흉골이 안쪽으로 구부러져서 가슴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드흉, 함모흉, 깔때기 가슴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새 가슴이 오목가슴보다 발생 빈도가 적고 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대부분 아동기에 발견이 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돌출이나 함몰이 심해집니다. 오목가슴은 가슴뼈의 선천성 질환으로 출생아 3,400명 중에 한 명꼴로 발생합니다. 선천성 가슴기형 중 가장 흔한 질병인 오목가슴은 말 그대로 앞가슴이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를 말하고 반대로 앞으로 튀어나온 형태를 새가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새가슴은 오목가슴보다는 드물며 대개 오목가슴의 10분의 1 정도의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 현재까지는 갈비뼈와 앞가슴뼈를 연결하는 늑연골의 이상 발달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늑연골 구성성분의 이상을 초래하는 전신성 질환이 원인이라는 새로운 제안도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보통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이 오목가슴 하면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증상이 더욱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흉곽의 형태는 태어났을 때의 상태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렸을 때는 뚜렷하지 않다가 성장기에 확연하게 가슴이 함몰됐었다고 호소하는 환자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는 2차 성장기에 가슴뼈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가슴 기형을 유발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정서적인 열등감이 가장 큰 불편함일 것입니다. 보통 어려서부터 알게 되기 때문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미용상의 문제로 정서 발달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새가슴은 앞으로 돌출된 흉골과 늑연골 때문에 흉벽의 유연성을 잃게 되어 숨을 들이마실 때 흉벽이 잘 팽창되지 않아 호흡 곤란을 느낄 수 있으며 부정맥 등의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목가슴의 경우에는 심하면 심폐기능의 장애로 인해 운동할 때 숨이 차고 반복되는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선천성 심장병과 같은 다른 질병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오목가슴 환자 중 가슴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으로 오목가슴을 고쳤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상체의 근육 강화 운동으로 대소 가슴 근육을 발달시켜 가슴을 나오게 하면 젖가슴 주변의 함모를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육 강화 훈련을 한다고 해서 골격 자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을 소비하며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늑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단단하게 변해갑니다. 이에 늑연골이 유연할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시기는 병원에 방문하여 흉부외과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 동반되는 질환이 있거나 성장장애, 통증 여부, 합병증 동반 여부에 따라 수술 시기는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늑연골이 단단해지는 변화가 오기 전에 교정을 받는 것이 수술 후 통증이나 완벽한 교정 등에서 환자에게 수월합니다. 다음은 오목가슴과 새가슴의 증상을 정리한 겁니다. 먼저 오목가슴은 주로 대칭적으로 움푹하게 들어가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비대칭적으로 함몰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오른쪽이 더 함몰된다고 알려졌습니다.
보통 출생 시부터 바로 나타나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뚜렷한 신체 증상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새가슴은 자각적인 신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에서는 앞으로 돌출된 가슴뼈와 갈비뼈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 가슴이 잘 팽창되지 않아 호흡곤란이나 부정맥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갈비뼈의 성장이 빨라지는 10세 이후부터 사춘기 시기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새가슴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가슴에 착용하는 보조기를 이용해 튀어나와 있는 앞가슴을 누르는 교정을 합니다. 브래지어처럼 가슴에 교정기를 착용해 환자가 심호흡으로 가슴을 부풀려주면 밖에서 가슴뼈를 압박해 제자리를 잡아주는 원리입니다. 오목가슴 교정술은 두 개의 금속 막대를 삽입하여 함몰되어 있는 앞가슴을 들어올리는 수술법입니다. 옆구리를 작게 절개한 후 오목가슴 안쪽과 바깥쪽으로 두 개의 금속 막대를 넣어 양 끝을 고정시키는 수술입니다. 프레스 기계처럼 압착해 가슴 모양을 정상적으로 펴줍니다. 치아 교정하듯이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 남성 B씨는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복합된 가슴 기형이 있어 호흡 불편과 등 어깨 통증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요. 오목가슴과 새가슴이 동반되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최근 발표된 복합된 가슴 기형 교정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복합 기형 교정은 돌출 부위와 함몰 부위를 동시에 교정하기에 매우 까다로운 수술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문제인데요. 새가슴을 교정하기 위해 튀어나와 있는 앞가슴을 보조기로 누르는 치료를 하면 동반되어 있는 오목가슴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가슴 기형도 치료할 수 있는 수술법으로 V-더블바 교정술이 있습니다. 기존 오목가슴 수술에 적용해온 방법을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수술법입니다. 두 개의 금속 막대를 삽입해 가슴뼈를 누름, 들어올림, 안팎 압착의 방법으로 교정하는 수술법입니다. 돌출 부위의 압박용 금속 막대는 굴곡률을 작게 해 압착이 용이하게 하고 함몰 부위에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굴곡률을 높여 나란히 막대를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평행하게 위치한 두 개의 막대들은 변형을 막는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완전한 교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교정술을 받은 후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술 후 생기는 상처에 대해서도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가슴 한가운데 약 5에서 10cm 정도의 수술 상처가 뚜렷하게 남았다면 최근엔 최소 침습 수술이 많아졌습니다. 양쪽 겨드랑이 아래 가슴에 약 2에서 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통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피부 절개 부위 또한 몸통의 측면인지라 정면에서 보면 수술 부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흉곽 성장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성장하면서 흉곽도 같이 커지는데요. 이때 가슴뼈가 수술로 적용된 쇄막대의 모양에 맞게 리모델링됩니다. 평균적으로 소아는 2년, 청소년기는 3년, 성인은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교정에 사용되는 금속 막대가 오히려 가슴뼈 성장을 방해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기존의 수술법은 교정용 쇄막대가 가슴뼈의 성장을 방해해 원치 않는 흉벽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W-더블바 교정술을 통해서는 가슴뼈 성장을 허용하는 쇄막대를 적용시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슴뼈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새가슴과 오목가슴 교정수술 후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하나요? No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통증으로 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작이 적은 걷기 운동부터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 오히려 쇄막대 주변에 굳은 살이 생겨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가슴 기형을 가지고 있어도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별다른 불편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변형된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심장이나 폐에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는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가슴 모양에 특이점이 보인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고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년 전 이중 금속막대를 활용한 오목가슴 교정술이 개발되었고 합병증 발생률과 수술 성공률을 통해 안정성이 입증됐습니다. 나아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목가슴과 새가슴의 복합병 환자들도 더블바 교정술을 통해 치료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형태의 흉부기형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수술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가슴 모양이 이상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시어 흉부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